월요일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차가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정비하고 간다는 게 벌써 3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 운행 중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한국에서 10년 간다는데 여긴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쪽 휴게소가 많네. 태국 보험이 하루에 자가용 기준으로 18일에 35링깃 만원, 28일에 15,000원, 50링깃 타혼 1년에 150링깃 45,000원. 13시간째 운전 중이다. 13시간. 태국 도착. 이번 여행은 태국 동해안으로 한번 가보려고. 아,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어디 왔는지 모르겠네. 진짜 맛있다. 아직도 방 못 잡아서 다시 한 시간을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 하루 730km 뛰었는데 아마 800은 넘어 찍을 듯. 약간 치앙마이 같은데 약간 좀 더 큰 도시. 내가 여기 어디라고 도시가? 여섯 글자. 너무 어렵는데 그 태국어 같은데. 나라시. 나라시 탐나? 200m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게 인도사원처럼 생겼네. 아니 불교사원인데 인도사원처럼. 믹스다. 냥. 그 안에 숨었다. 그 왜 숨어있지? 자꾸 도망간다. 나콘시 탐마락. 여기 도시 명이. 바닥에 저렇게 적어서 다닙니다, 남편이. 여기 뭐 하는 거지? 기와장터는 그거네. 우리나라처럼 이 적어서 이제. 기와네. 이게 뭐지? 밀가루인가? 밀가루하고 약간 설탕, 흑설탕. 카놈라카. 원팩 20, 28? 3팩? 3팩 100. 100? 아니 금액이 어떻게 한 개 사면 더 싸? 원팩? 원팩? 아, 35. 아, 원패. 35. 라이스. 미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옷은 넣어 다니려고. 간단하게 물이랑. 세면침에 뭐가 좋아지지? 둘. 셋. 소리가 울리고 오래가네.
데서 먹었던 거가? 어, 새우. 이게 한 세트인가? 이거는 뭐지? 오, 면을 이 집에서 만든다. 어, 이거 쌀국수. 이 맛집이구나. 그래, 풍당하네. 이거를 내보니까 한꺼번에 안 해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삶아가지고 내고 또 손님들 오면 삶고. 아, 이거를 미리 안 해놓네. 맛없다고 쌀국수 면을 바로바로 해주네. 와, 이 기계 엄청나다. 어. 맛집은 뭔가 틀려도 틀리다니까. 아, 이렇게 해서 찬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진짜 깨끗하다 근데 이 집. 고픈카. 아니. 예? 누들 넣고. 누들을 요 잘라서 넣으래. 소스가 진짜 특이하다. 먹고 싶은 자기가 조합해서. 어. 우리 좋아하는 야채. 어, 야채가 많지. 야채 지금 주시오. 이건? 코코넛. 코코넛. 나 코코넛 싫어했어. 이거는 커리? 얘는 그린 커리. 어. 근데 그 국물도 괜찮겠어. 어, 혹시. 이래서, 오케이, 먹어보자. 먹어봐. 응? 진짜 많은데, 한 입 가득.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조합이. 이거 먹어볼까? 이게 새우? 와. 진짜 맛있는데, 오빠? 먹어봐. 코리아. 500, 200, 1000. 여기가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니까 안 일어난다. 대박. 지금 이게 방향을 조지겠다. 위에서 헤드가 와, 시원하다. 이게 그냥 이거 나무가 부러지겠나? 겁난다. 못 올라온다. 와, 흔들린다. 무섭다. 어떻게 내려올래? 내려오는 게 더 무서운데. 근데 떨어지면 사람들 볼로 가지. 야자수.
사람 다 쳐다본다. 말레이시아 번호판. 전 번호판. 이 바닷가 마을. 이게 우리 마제다 타고는 이게 여행 못 다니겠다 그지? 어, 오늘 1차 타고 오길 잘했네. 그 자가요 안 타고 오길 잘했다 오늘. 이런 험한 차를 타고 와야지만 여기 여행할 수 있다. 바다다. 근데 수영을 하기에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파도가. 태국의 숨은 도시를 찾았다 우리가 지금 바다랑. 숨은 도시를 찾았다. 이 바다 쭉 타고 올라가면 저기 코사무이거든. 어, 코사무이. 코사무이섬. 우리 여기 파란 점 있지. 아, 그 꼬리에 있네. 제일 끝단에 가고 있어. 아, 이 길이 제일 끝단이 길이 이 어, 좋은 길은 아니네. 이게 유튜브도 아니고 이런 오지 말까지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여기 땅끝 마을 가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지? 4분. 한국에서 세계 테마기행의 오지 말이라고 소개했거든. 응. 근데 여기는 소개 안 됐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왠지 좀 불안하다. 무슨 일은 없겠지만 이게 사람이 왜 운전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게 되는 거 있잖아. 나갈 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란 심리가 이게 낙훈 씨 단말하신데 여기 우리 끝까지 어때? 땅끝 마을. 어, 땅끝 마을 동해. 근데 길이 마을. 너무 안 좋다. 지금 르브르. 여기 코사무이. 가자요. 코푼카 티카? 사우디카? 코푼카? 어디카? 아. 아이 예스. 이거 먹을 수 있나? 예. 아, 이거 굴인데 근데 이 굴이 뭐래 태국어로? 굴 굴 오픈? 오픈 컷? 오픈? 이 많지 않나? 좀 되겠다, 그제? 이거 많지. 어, 이거 다 팔아주면. 먹을 수 있나? 어, 먹으면 되지 지금. 먹을 수 있나, 어, 나 먹지. 근데 이거 오픈해보고 구린 되나? 오픈? 이게 100바트로. 아유, 가서 사본 거 생각하면 이 100바트면 공짜다. 내가 보니까 지금 아저씨가 100바트에 다 먹으라잖아 우리 보고. 아까 빵 두 개 사가지고 하나 먹고 하나 아저씨 줬습니다. 오! 우와 심심하다. 오! 우와 프레시. 아니 나한테 입혀야 돼. 저기 헹궈야지. 한번 그게 있을까봐. 다 까면 먹자. 어어. 한번. 어. 오, 이렇게 힘들게 다 까주고. 오! 집에서 만들어 온 초자. 이렇게 먹을 줄이야. 어어 먹어봐. 제 대남은 양대기는 한번 오고 먹자. 제 대이 뜨거워야. 어떻는데? 신선하다. 어. 우와. 먹어볼까? 이게 뜨거 아이스에 뜨거운 양대기. 오. 우와 신선하다. 와 바다 연구가 진짜. 맛있다. 일일이 다 까주고. 코리안 소스. 얼른 나오. 어이 까얼. 나오리 거꾼갑. 그? 맛있나 오빠? 이 바다에서 제주도 온 것 같아 진짜. 우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먹을 맛이 달달하다니까 굴이 향긋해. 진짜 맛있다. 멍게 맛 난다. 멍게 있잖아. 성게 멍게 맛 같아. 아저씨 하나 줘. 괜찮아요. 근데 진짜 향긋하다. 비 온다. 레인. 아저씨하고 셋이 나눠 먹을 거. 지금 딱세개 남았다. 아저씨랑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이 지금 나갔는데 30분 됐는데. 오, 바람. 지금 비바람. 물에 잠길 수도 있어. 빨리 나가야 된다. 어, 이거 잠기면 늪이잖아. 여기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구해줄 사람도 없다 지금. 무섭다.
있고 옆에 높이가 길이 똑같잖아. 태국은 이 해안가로 오면 그 위험해. 쓰나미 지역이고. 쓰나미? 아니 예를 들면 바닷가 해산물 식당이 왔는데 비가 와서 지금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평점 제일 좋은 곳에 왔는데 비가 와서 도저히 밥 먹으러 못 가는데 지금 언어는 하나도 안 통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여기 근처 시푸드 가게 중에서 리뷰가 좀 많다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꽃게가 들어간 솜땀. 맛있던데. 맛있다. 맛있나? 쭈꾸미 맛도 많이 나고 괜찮은데. 오징어. 왜 이렇게 커? 어젯밤에 왔는데 경치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리. 와, 조경을 너무 잘 해놨다. 동남아에서 여행 오시면 이런 리조트 형태로 오시면 2층을 잡는 게 좋더라고요. 저 벌레들이 아무래도 1층이 더 많아서. 와, 아, 해산. 여기는 리조트가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이렇게 티셔츠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티 괜찮나? 물고기 있다. 여긴 다 넣어준다. 태국은 우리는 직접 넣잖아. 오리지널이나 치즈 할프할프 돼 있는 게 있고. 어떻게 알아? 저 그림이 있네. 태국어는 못 알아듣지만. 우리 근데 쇼핑몰 앞에는 야시장이 있다. 꼭 치앙마이 같아. 진짜. 치앙마이 안 가도 되네. 패션 플로우 원. 땡큐. 아니 이게 얼마라고? 패션 플로우. 25바트. 25바트에 이거를 세상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게 얼마 하겠노? 최소 10에서 15? 핫도그도 이게 진짜 싸다. 이게 2.5바트이니까 이게 와 대박. 있을 수 없는 가격. 와 진짜 맛있다. 소세지가 엄청 큰 소세지. 2.5바트에 이거 말레이시아 반가격도 안 된다. 가격이 너무 차이 난다 말레이시아랑.